최양업 신부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기에 너무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며 1849년 4월 자신이 성품성사를 받게 된 것을 하느님의 자비하심 덕분으로 돌리며 제가 그토록 고귀한 품위에 언제나 합당한 자로 처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. 저의 미천함과 연약함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. 저에게 주어진 것은 너무나 과분한 것입니다. 라고 적고 있다.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교적 겸손의 덕을 삶으로 깊이 체득한 사제임을 알 수 있다. 한편 그는 말레이시아 페낭 신학교에 조선인 신학생을 선발하여 보내면서도 그리스도교적 겸손에 대하여 가르쳐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 그런 사제였다.